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고추김치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입맛이 없을 때죠. 고추 사다가 오이도 사다가 이렇게 맛깔스럽게 제가, 이건 오이 소박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냥 막김치로 오이지 소박이는 아니에요. 여기 통에다 넣겠습니다. 양념은 미리 다 해서 제가 버무리기만 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숨이 약간 죽었어요. 제가 간을 다 봤습니다 미리. 네, 소박이가 아니고 여러분, 주부 여러분, 네, 이렇게 그냥 막김치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아도 맛있어요. 오이는 한번 뜨거운 물에다, 여러분, 뜨거운 물에다 한번 튀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오이가 물르지 않고 여름철 잘 익을 수 있고 아삭아삭하답니다. 네, 많죠 양도. 네. 오이 잘못 담으면 오이가 물러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일단 오이는 뜨거운 물에다 항상 이렇게 해줘야 된답니다. 자, 맛있겠죠. 이렇게 하든 양념해서. 저는 오이지를 좋아해요. 이거에다가 먹어도 입맛이 확 살아나요. 살아나. 여러분들, 네, 이쁜 영상 봐주시고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 통을 완성시키고, 또 요거는 작은 통에다 또 담아서 우선 먼저 먹고, 이렇게 깨도 솔솔솔솔. 네, 맛있게 잘 됐네요. 색감도 이쁘고. 자, 보세요. 잘 됐죠? 따봉입니다. 따봉. 자, 오이지 담는 거를 영상에 오늘은 담아봤습니다. 네, 이건 오이 소박이가 아니고 막김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빠요. 늘 음식 만들랴, 노래하랴, 늘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몸을 움직이지 않고 아끼지 않고 막 씁니다. 이거 따로 담아놓고 거의 된 것 같죠? 됐습니다. 거의. 네, 꾹꾹 눌러야 돼요. 네, 모든 김치는 꾹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공기가 안 들어가고 맛있게 잘 됩니다. 됐죠? 이렇게 완성을 시켰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이쁜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건강들 잘 챙기시고, 음식 거르지 말고,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 이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